어제 제 질의 중에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대통령하고의 이런 관계 때문에 제대로 그걸 할수 있겠느냐, 관계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형사 사건들이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건을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그 재판 과정에 그 재판을 하는 그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잘 아는 친구다. 아는 사이다. 관계가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신뢰를 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불식을 시켜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법의 지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까지 평생 재판을 해오면서 어느 쪽에 기울어지는 판단을 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이 법원에 가장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인사 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기능부전으로 저는 빠져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나를 믿어다오 하는 얘기 이상이 아닙니다. 딱 그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못 믿겠다. 왜? 후보자는 후보자의 친한 친구의 친구가 대통령이고 대통령하고 술자리도 가졌고 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외관상 보여지는 그런 측면 때문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법관하고 가까운 변호사만 선임을 해도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믿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본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대통령하고 그런 가까운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임명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영향을 안 끼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나를 믿어라, 내가 잘하겠다,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그런 우려를 불식할 만한 그런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저의 마지막 인생을 걸겠습니다. 만일 대법원장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문제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중간에 사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유지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